한 시간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한 시간. 원 아워. 감자채를, 아, 물기를 꼽자네요. 감자채를, 녹말을 제거했어요. 녹말을 제거해서. 소리. 네네. 소리, 소리. 물기 빼는 거, 물기 빼. 소리, 소리. 물기 빼는 거, 물기 빼. 아, 인간 탈수기입니다, 인간 탈수기. 아, 약간 뭐 저 우리 마치 저 탐크루즈가 지불놀이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와, 퍼포먼스가 센데요. 평상시 안 보여주는 퍼포먼스까지 그동안 아껴왔던 퍼포먼스를. 이런 시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다 빠졌어요. 네. 설마 저게 지금 기름 끓이고 있나? 버드맷 만들려고 그러나? 저거 설마 튀기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 먼저번에 이 마셜로가 우리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그 비트를 채 썰어서 튀긴 거 있었죠? 기름에 비트를 튀겨요. 네. 아, 비트 튀김입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튀김 같다고 느꼈던 거. 네네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지금. 감자를 갖고. The next dish is just going to be my own take of sanggyetang, which is a classical Korean rice and chicken soup with ginseng. So basically, I'm going to take the classic, you know, chicken rice soup that they're drinking in Korea and elevate it to the next level. So, 밥을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쓸 건지. 저 밥을 지금 닭에다 맙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의 원리를 그대로 살렸죠, 사실은. 예, 예. 네. When I had, you know, sanggyetang, the soup, the chicken was pretty much cooked down with the bones and the rice, everything. So you kind of have to eat with your hands and dig up to it. So I wanted to make it more elegant. 자, 아말도 좀 바쁘네요. 아말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뭔 짓을 한 거예요, 아말이? 지금 닭을. 예. 아까 점였어요. 이렇게 점에서 펼쳐갖고 껍질까지 해갖고 그 안에다가 솥밥 한 거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아, 밥을 따는 줄도 알았더니 이게 거기다 넣으려고 한 밥이었구나. 예. 아, 밥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설마 저렇게 수비그? 랩에 쌌는데요. 우와. 삼계탕을 저런 식으로? 와. 그렇지, 우리나라 삼계탕이 외국분들이 드시기에는 되게 발라먹고 이게 되게 싫어해요. 네. 야, 저런 식으로 삼계탕을 재해석하면 말 되죠. 네네네. 아, 저거를 지금 진공하는 거예요. 진공해서 아마, 아, 이제, 그러면. 아, 저기 갔다가 수비대로 가는 거예요? 수비대로 가는 거죠. 콩고추마인데? 어머, 칼집만 내는데요? 칼집 내버리는데? 아, 자르질 않고 어, 위에. 저걸 그냥 속으로 칼집 내? 저렇게 칼집 내는 건 해외는 사실 저렇게 안 해요. 마리네이드라고 해서 칼집 안 내. 그냥 만약에 양념에 재워야 되면 그냥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하는데 이거 아마 한국에서 배운 걸 거예요. 데이라고 임성근 씨 보면 칼집 넣는 거 봤잖아요. 네네네. 지금 칼집 넣는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이게 좀 아마 양념하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기술이 접목된 그렇죠, 거예요 지금. 예. 예. 양념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아 올렸습니다. 아 고추수 굽고 있어요 그냥. 네. 굉장히 두꺼워요. 저 건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마셜로 그냥 굴 건데 고기를 왜 칼집 냈어요? I'm gonna marinate it while grilling. 굽는 동안 발라가면서 굴라오나 보다. 네. 이것도 역시 데일하고 임상근 씨가 했던 불법 중 하나죠. 이 양반들이 지금 그러네요. 자기 것만 쓰는 게 아니야. 그동안 난 했던 것까지 다 그냥 쫙 빨아들여갖고. 예. 그러네요. 설암역 봤던 데서 응용한 거예요? 예. 야.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야, 본 게 있는 거죠, 그렇지, 지금. 그렇지. 어? 닭고기 갈아놓은 거를 달걀 흰자에다가 섞어요. 그렇죠? 콘소메. 콘소메.
콘소메 알죠? 맑은 고깃국. 맑은 고깃숲. 이야, 국물 뽀얀가 봐요, 이거. But as far as cooking the meat is kind of tough. Use the silken chicken to make the broth with it because the broth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Clarifying to a consomme so it's nice and clear compared to the classical, you know, chicken soup in Korea, which is cloudy and thick and heavy. Yeah, 마셀러는 지금 반 갈라서 구워진 쪽 반대쪽을 지금 숯불에다가. 자, 이제 한 2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예술 따로 없네. I think meat and oyster go so well together. So the idea for them is to take one piece, go through the powder, dip in the gochujang is just a bomb. So, 아마는 아까 수비도 늦게 그랬어요. 다 왔습니다. 재해석한 삼계탕. 그렇죠, 재해석한 삼계탕입니다. 색깔 잘 나왔다. 저건 맛있겠다. 마셀로 지금 자르고 있는 게 뭐예요, 저거? It's an aged cucumber. 누각? 누각 드실 줄 알아? That's my mentor. She's teaching me everything.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건 누각. 우리 농사진 누각 장아찌. I love it. Do you think this would be good as a side dish for meat? 그렇지. 이 장아찌는 원래 저게 고기 먹을 때 저 장아찌를 먹거든. 마셀로 파이팅. 아, 파이팅. 오, 조심하고. 들고 보지 말고. 들고 가다 넘어지면 안 돼. 자, 세 번째 본 요리 나옵니다. 마셀로. Charcoal meat, the Korean beef known for it. I didn't want to use any sauce. The powders are quite interesting. They are seaweed and oysters. So what you do, you take a piece of meat, you pass through the powder, you dip it on the gochujang sauce, you eat it, and then you take a bite of the cucumber. 자, 이제 막 나옵니다. 아말도 역시 요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마리 요리가 나오면서 이제 두 분 모두, 두 제자 모두 두 가지 요리가 남아 있습니다. So we have steamed chicken, Korean rice soup, ginkgo nuts, ginseng, and a nice consomme. 진짜 신개념의 삼계탕이에요. 예예. 자, 마셀로의 요리부터 드셔보실까요? 세 번째 요리. 이야. 이게 뭐요? 마무리 이걸 하라고 했죠? 누가 그래?
야. 우리 보통 고추장 소스 하면 돼지고기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소고기를 고추장 소스 생각도 안 하거든. 이건 약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먹어보니까 다르네. 와. 스테이크를 또 이런 방법으로 먹어보는 거가 첫 경험이고요. 고기도 연하고 맛있지만 그 위에 파삭한 또 이 감자 튀김이 또 살려주고 또 여기에 또 해초가루와 굴가루가 은은하게 곁들여지고 이 또 고추장 소스가 고기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이걸 너무 싹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추장이 스테이크와 결합을 해서 오늘 정말 이렇게 스테이크를 새롭게 좀 해석을 하셨네요. 우리요 처음에 봤을 땐 이건 좀 억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억지가 아니네. 이거 예. 고추장을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와. 자 이번에는 삼계탕입니다. 신개념 삼계탕. 일단 파. 전복, 송이, 이야. 일단 콘소메를 먼저 아까 계란 흰자를 풀어갖고 일부러 국물 막 깔끔하게 만든 건데. 예. 삼계탕 국물. 국물이 중요하거든요, 삼계탕. 이건 삼계탕이 아니에요. 네. 그 은은한 삼계탕의 그 향과 맛은 그대로 네, 있어요. 아,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고. 옛날 임금님이 이렇게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메뉴가 뭐냐 하면 삼계탕입니다. 그럼 자기들 다 발라갖고 혹시 찹쌀밥하고 다 숟가락 올리면 딱 안 불편하시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삼계탕은 세계화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맛은 그대로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물과 좋지만 세계화하는 데는 정말 이런 형태의 뼈다 발라서 그냥 네. 삼계탕 맛을 하나도 지금 빠진 게 없어요. 다 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진짜. 네. Make it accessible for Western for people outside Korea that never tried Korean food before. 점점 얇아지면서 더 넓어지는 거고. 예. Dumplings. 만두. 만두피. 만두. 만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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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피입니다. We are in Korea. We like to finish our meals with starch. I'm gonna make a dumpling, shrimps and a broth of the shrimps. With the bodies, I chop them, I mix them with a little bit of gochujang paste, kimchi, chives, salt, sesame oil, sesame seeds, tofu, and then I put them inside of the, I open the pasta and I make a little dumplings. I love that dish. 아, 저기, 저기 들어가네요. 이제 감이 옵니다. 자, 이제 이쪽은 뭐가 좀 윤곽이 나왔고요. 만두 또 이쁘게 빚죠, 마들로가. 예. 오! 오! 주특기 나왔습니다. 네네네. The next dish is you know, being in Korea, amazing so much beef everywhere. 잠깐만요. Yes. 그리고 I'm also going to do a second preparation of braising oxtail, kind of with gogi flavors. And then I'm going to take some beautiful kimchi juice that I got from my mentor, and I'm going to make it hollandaise, and I'm going to put it in an ice Saigon, so it's nice and airy and light. So it's going to be a great my interpretation of a Korean beef dish. 자 이제 주어진 시간 가운데.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 10분입니다. 10 minutes. 아직 세 가지 요리밖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difficult all the way through. Time is also against you. You want to think, you think you have time to do so much, but in the end, you don't have time. Yeah, it was very difficult to do, you know, 5-course menu, trying to interpret the Korean food, you know, in 2 hours cooking period. So, you know, it's the final competition.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you know, to be on top, I have to push my limits and take, you know, to take it to the next level. 자, 마지막 10분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자, 마셀로가 네 번째 요리를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셀로의 네 번째 요리입니다. 네. 아, 육수가 있습니다. 육수가 있습니다. So very classical. Enjoy.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요리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저 고수의 한수로 보여줬던 김치가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자, 마셀로는 이제 디저트만 나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만 나오면 돼요. 어머. 어. 오케이? 또 먼저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말. I was worried. Fell with a knife in the hand. It could have been messy. Knife was really dangerous, so I was able to keep the knife up and just land it on my arm. So, so the adrenaline was going on that I was like, "Oh, I fell down. I got up and I kept going." That's what champions do. They fall down and they get up again, and you gotta keep fighting. But like now, it hurts a little bit. 자, 아말이 살짝 넘어지면서 약간 좀 흔들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자, 아말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말, 아말 파이팅! 아말의 네 번째 요리가 나옵니다. 아말 나옵니다. 네, 자, 일단 요리만 놓고 마지막 디저트를 또 만들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말.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디저트. I'm going to make something really new and I love it. It's the 5-berry juice. It's bitter, sour, sweet. I'm going to make like a granita. I put nitrogen on the juice. I make them really cold and crispy. Break them down to like a little bit of a powder, rocks. Then I add a little bit of yogurt with sesame oil. Dog을 지금 만드는 거죠? 떡, 경단인 것 같은데요? 네, 경단. 그죠? I learned from my mentor how to make rice cakes, very classical Korean recipe. So I'm going to change it up a little bit and, you know, use some, make a brittle with sesame seeds, perilla seeds, pumpkin seeds, and sunflower seeds, and then chop them up, fold it, and I'm going to poach it in blueberry wine that I got from my mentor. So it's going to be a nice color. And then, since now is the season of persimmons, they're everywhere, so I'm gonna make a la menude persimmon sorbet. 자, 야, 지금 아말이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말 시간 괜찮습니까? You need a few minutes. 자,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2분 정도 남았습니다. 2분이면 되겠습니까, 아말? 마셀로 다 됐, 마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셀로는 다 된 것 같고요. 자, 10, 9, 8, 7, 6, 3, 2, 1. 자, 시간 종료합니다. 시간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식 대표 콘세전 마지막 결승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종료합니다. 네네네. 시간 종료하겠습니다. 야, 극적으로. 멋있다.